한 명은 패마는 암이랑 이선장 11시 투했는데 그때나 하더라고. 오빠는 틀이 좀 보수해. 상대가 지금은 이번이 한 5-6티어 5티어 5티어 손톱보는거 0번 누르시면 돼요. 키패드 저를 낮이라 빡겜 안한다 했는데 여기 배째 형님이 그래도 같은 편이 6티어 형님이시라 이게 두 형님 다 좀 더 티어인데 50퍼방 하고 너무 잘하는데 그럼 APM을 또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야 돼서 게임은 좀 살포시 해도 커버가 됩니다. 이거 네, 네, 키패드 오른쪽에 0번 누르시면 나와요. 아, 또 돈짜연 이거 가게 잘 안 되시는데 5,000원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? 방송에 오셔서 혜연이 얘기는 하셔도 됩니다. 형님, 엘지트 업주자자 돈짜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. 5자리 또조조조 파이팅해라. 방송에 오셔서 혜연이 얘기는 하셔도 돼요. 형님. 근데 이제 돈짜님이 뭐 맨날 뭐 누구를 뭐 했다 약간 이런 이제 그 세팅을 많이 좀 치셔서 파이팅해라. 대기화면에서는 K런처 키시면 떠요. 자동으로 K런처 옛날에 상암이 형님이라고 맨날 방송에 와서 그 오늘 1,000만 원 벌었다, 오늘 500만 원 벌었다 이런 막 세팅 많이 치던 형님도 있는데 이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약간 극적인 세팅이나 뭐 여자 좀 붙이는 그게 진짜로 벌었든 안 벌었든 버는 거를 뭐 혼자만 하던가 아니면 나한테 카톡으로 알려주는 게 이제 매우 방송에다가 한 달에 뭐 1억씩 버는 형님도 있는데 그런 형님도 조용히 있는데 네, 그런 형님들이 봤을 때 버러버린 거 흔들하러 가야겠다. 헤이런처는 따로 그 하셔야 돼요. 약간 이런 거 저는 상관이 없는데. 그거 말고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면 다른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조금 이제 좋게 볼 수 있다. 저 뭐 문장님이 한 달에 10억을 벌던 20억을 벌던 여자 200명을 만나는 300명을 근데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.
죽여야겠는데 이길라면. 해종족 한 종족만 파고 싶으면요 다 비슷하면은 버그나 토스 추천드릴게요. 제가 같이 게임해보면 형님이 해종족 중에 그래도 소질 있는 거 조금 찾아볼 순 있는데 보통은 뭐야 토스가 제일 쉬우니까 토스를 먼저 하시고 다른 것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형님이 실력이 늘리시는 게 목적이라면 한 종족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는 게 좋고 실력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시면 여러 정도 하게 되는데 순수하게 실력만 늘리고 싶으면 한 종족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밀리유저면 밀리할 때 종족을 팀플레이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. 어렵게 생각해도 형님이랑 공방하고 있다고 형님? 강의는 원래 이제 제가 판매로 하고 있는데 타이거즈 형님 1대1이 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면 굳이 제 거 강의 파일 사지 마시고 제 거 유튜브에 있는 개념 강의 영상 스틱 개념 강의 치시면 한 100개 나오 100개가 아니라 500개 나오거든요. 그거만 빨리 보셔도 남들보다는 실력이 두 배로 빨리 늘 수 있어요.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. 만약에 단순히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실력을 한 4, 5티어인데 8, 9티어까지 실력 늘리고 싶다? 제 거 개념 강의 영상 보고 개념만 흡수하면은 보스랑 게임하는 거랑 나랑 게임하는 거랑 뭐 게임 많이 하는 거보다 실력을 제일 빨리 줘요. 뭐야 뭐야 다크 죽으면 안 돼요. 아 자기가 한타 이면
빼도 되나? 이거 처음에 죽었는데. 네네.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형님한테 맞는 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게 또 강의 파일이라서 좀 파는 게 다섯 개, 뭐야, 네 개인데.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고 실력마다 가야 되는 게 있구나. 생각보다 느린데? 에이저 A 찍을 정도시면은 뭐야 제 거 개념 강의 영상 보시는 게 제일 실력 빨리 늘어납니다. 템플 빌드는 알아서 배우고. 말고 레더 S였다가 팀플로 전향하신 분들 중에 제 거 강의까지 하신 분들 한 10명 넘거든. 이제 레더 있거든. 레더 A시면은 개념 강의 영상을 보시는 게 실력 되게 빠르네. 개념 강의를 그래도 구매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80명 넘거든요. 80명 정도면 그래도 어지간하게 게임 좀 할 줄 아는 4, 5, 6티어들은 거의 다 사갔다는 소리예요. 자기들끼리 이제 좀 하나하나 돌려보는 사람들 돌려보기 때문에 한 명이 사고 본인들 지인들끼리 돌려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
뭔가 이제 자기도 한 OT여고 같이 하는 애들도 OT여야. 근데 내가 얘네들보다 몰래 좀 더 잘해주고 싶어. 이런 사람들 이제 몰래 사서 따로 보고 공부하고. 전형 강이요?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고. 근데 막구 형님은 개념 강의 보실 실력이 아니냐. 그냥 기본적인 걸 해야지. 어떤 티어잖아. 기본 개념 강의는 3티어부터 보면 좋고, 3타지. 고수 개념 강의는 5티어부터 9티어까지. 제가 볼 때 타이거즈 형님이 1대1 레더 뭐 A였다고 하는데 지금 스탠지 신어보니까 아예 빌드나 심티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입문자분부터 천천히 배우셔야 돼요. 준비가 끝난다. 공격을 시작하자. 이파 못 이길 줄 알았는데. 빌드 배우는 거는 어차피 20년 전 영상도 빌드는 똑같아가지고요. 어차피 빌드 배우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. 사람만 있으면 이겼는데 아예 뚫려가지고 50%방이라도 APM 천천히 하는 이유가 Oh.
그러니까 뭐 티어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1, 2, 3 티어 형님들은 개념 강의를 굳이 안 보고 그냥 기본기 연습만 해도 3티어에서 제일 잘해줄 수 있어서 굳이 개념 강의를 안 봐도 된다는 소리고, 그 다음에 티어가 이제 3티어에서 4가 올라가려면 결국 개념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3티어 중에 좀 잘하는 사람들은 개념 강의 초급반 개념 강의를 보는 게 좋아.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늘어서 한 5, 6에서 멈췄어. 그때 이제 고수 개념 강의를 보고 디테일한 4티어 1티어도 봐도 되고 2티어도 봐도 되고 3티어도 봐도 되는데 저는 이제 팔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진짜 제대로 그냥 그 실력에 맞는 걸 보고 사야 되니까 그 이해도 안 되는 거 사가지고 봐봐요 금방 날리네 알려드리는 거 뭐 나야 뭐 공부 잘한다고 하면 좋지 팔면 어떻게 되겠는데 이런 사람도 존나 싫은 게 왜 안 나가는 거 혼자 나만 움직이는데 지지 타이밍을 아는 것도 무구다 지지를 안 치는 거야 가격은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.